이곳은 울진에 위치한 한웅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저 멀리 1km 근방에까지 산불이 접근한 상황이었죠. 소방청에서는 급히 군과 소방력을 동원해 한웅 원전을 둘러싸고 방화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소방차를 2중 3중으로 대놓고 군병력과 원전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이 산불을 막게끔 했습니다. 산불은 서서히 원전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울진 지역에서만 군장병 13,200명, 소방차 31대, 원전소방대까지 총 출동하여 산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스파크와 함께 울진 지역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불로 인해서 울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주던 변전소의 송전 케이블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4월 5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이었던 한울 원자력 발전소도 산불의 위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송전 케이블의 손상으로 울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가운데 관공서나 병원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죠. 언론에서는 원전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소식을 전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울진에서 방화선을 중심으로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더 원전으로 향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한웅 원자력발전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전은 산불에 대한 방비도 충분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불에도 안전한 시설이죠. 하지만 만약이라도 원전의 주요 시설이 산불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을 수리하고 다시 전기를 재공급하는데 꽤 애를 먹을 것입니다. 돈이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되고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수억에 달하는 돈이 깨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소방청에서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서 원전을 지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원전으로 향하는 불길을 잡은 것이지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을 잡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원전으로 향하는 불길을 잡았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방청으로부터 진화 소식을 전해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산불에 총력 대응을 할 것을 결의하며 빠르게 소방헬기를 투입해 산불을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헬기를 투입해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강풍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었기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 보였죠. 헬기를 무작정 밀어붙였다가는 헬기와 조종사를 사지로 몰아붙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강풍이 어느 정도 잦아졌을 때 소방헬기를 띄워서 불길을 잡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지금 당장 소방헬기를 띄워 불길을 잡으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언론에서 원전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를 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일출이 시작되는 5시를 기해 소방헬기를 띄워 산불을 진화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헬기를 띄우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첨언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듣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여 년간 많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몇몇 재난은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더욱더 증폭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재난들은 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없이 끝나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똘똘 뭉쳐 서로서로 돕는 공생관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 덕분에 재난을 막을 수 있었고 큰 피해를 야기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말을 듣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모든 재난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여론에만 관심 있는 바람에 자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헬기를 이용한 진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지지율에 눈이 멀어 더 먼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출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자 미리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배치해놓은 헬기들을 총동원해서 이 산불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 에서는 호수와 강들이 많습니다. 이 뜻은 헬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불들을 진압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했죠. 산불 진화에는 소방헬기가 특효약입니다. 헬기에서 불머리에 물을 뿌려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헬기까지 총동원되어 총 72대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화재로 최대 규모였죠.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에는 막대한 물과 서화액들이 실려 공중에서 살포가 되었습니다. 장관이었죠.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저수지와 강에는 소방헬기들이 물을 퍼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었고 지상에서의 소방 들은 방화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산불을 꺼가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동원하자 산불은 금세 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울진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긴 했지만 약 이틀에 걸쳐서 산불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청와대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방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였죠. 이곳은 강릉에 위치한 오봉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물을 퍼나르다 강풍과 운전 미숙이 겹치게 되면서 소방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하게 되었죠. 조종사를 포함해 헬기를 타고 있던 3명의 승무원이 그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잦습니다.
헬리콥터는 구조상 기류에 매우 민감한 기체입니다. 비행기나 여타 운송수단보다도 훨씬 민감하죠. 그렇게 강풍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함부로 헬기를 띄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헬기는 주로 단거리에 이용되고 저공비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공비행의 약점이 비행 중 유사시에 조종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0년대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서 헬리콥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할 정도로 헬기는 위험을 동반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풍이 많이 부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헬기 투입을 강행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소방공무원 3명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허무하게요. 이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정부가 그토록 매달렸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게 됩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되죠. 정작 소방헬기를 띄우라고 민원을 넣고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국민들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고작 전투 식량만을 식사로 지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더 거세지게 됩니다. 한편 강풍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소방헬기와 공군기를 투입한 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3일간의 산불이 끝을 맺는 순간이었죠. 진화율이 100%에 달했으니까요. 이제 뒷불 정리 작업에 군 장병과 의경, 소방력이 동원되어 뒷불을 정리하기 일입니다. 진화선에서 시작해서 산불 발생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죠. 땅속에 나무뿌리에 붙은 지중화 등은 완전히 파헤치고 물과 흙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뒷불 정리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산불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주택 832채가 불에 타게 되었고 피해 면적이 2,883헥타르, 창고 102채, 축산시설 1,349개, 건물 231동, 공공시설 82곳, 차량 33대,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8명과 15명이 발생하였죠. 헬기만 총 72대가 동원되었고 후방 차량이 900여 대 가까이 동원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총 2,100억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그나마 소방청에서 발빠르게 판단한 덕분에 악조건 속에서도 빠르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가서 정부가 실책을 범하여 소방헬기를 추락시키고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죠. 철저하게 인지였으니 말입니다. 한편 울진 한우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원전이 지진과 산불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하게 되었죠.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서 외부 시설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것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원전은 안전하게 재가동되게 되었죠. 중국은 작년부터 2023 뉴 교토정서에 비준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수를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죠. 속도전으로 원전도 빨리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신규 원전의 건설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43.5년 정도로 상당히 길죠. 그 정도로 안정성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안전성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국내외적인 선전만을 생각하며 원전을 빠르게 건설하게 됐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후베이성과 후난성에서의 원전 26기가 차근차근 건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며 최대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쓰나미 등의 피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듯한데요. 그래서 중국은 내륙 지역엔 스촨, 장시, 안후이, 간수, 지린 지역에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전으로 하나둘 원전이 건설되어가고 있었죠. 이곳은 태평양입니다. 장마전선이 계속 정체되고 강해지고 있죠. 원래는 7월 말에 이 장마전선이 북한 지역에서 소멸을 하였지만 아직도 대만 근처 서태평양 인근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시베리아 기단 약화와 태평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8월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집중호우가 동아시아에 나타났죠. 이곳은 중국 양쯔강입니다. 바다가 아니죠. 기상 이후로 발생한 집중호우가 중국 전역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쯔강 지역 전체에서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재민 숫자만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하도 비가 많이 내린지라 어떤 지역의 호수나 저수지는 넘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장마전선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서 호우 피해가 중국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재민 숫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재산 피해만 15조에 가까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일 강수량은 200mm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조처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대응은 피해만 더 부풀릴 뿐이었죠.
중국에는 산샤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다목적 댐이었죠. 세계 최대의 댐인 만큼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댐에 많은 악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인 175m를 넘어서 178m까지 넘게 되었죠. 겨우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은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수위 1m가 증가했다는 것은 몇만 톤의 물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샤댐의 높이가 18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범람하기까지 3m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도 중국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고 집중호우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샤댐의 수문을 전부열어 물을 뺐는데도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산샤댐의 지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든 건축의 기초는 지반 다지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산샤댐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샤댐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붕괴가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산샤댐에 있는 물은 전부 다 양쯔강에 쏟아지게 되었고요. 초당 237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대로 양쯔강을 따라 중국의 주요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의 속도로 말입니다.